백혈병 걸린 동생 살리려 공사장에서 일한 19세 소년 의대 합격. 의사가 돼 자신의 막내 동생처럼 아픈 이들을 고쳐주고 싶다던 19세 소년이 마침내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온라인 매체는 동생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공사장에서 일하던 19세 소년이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의 판자촌에 사는 마는 공부를 잘했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의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마는 아무리 노력해도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좌절했습니다. 이 소년은 쌓여만 가는 병원비 고지서를 바라보며 눈물을 훔칠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안타까운 마의 사연이 온라인을 통해 퍼져나갔고 약 60만 위안, 한화 약 1억 원의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당시 마는 열심히 공부해서 동생과 같이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는 마지막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아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꿈을 이룰 수 있게 된 마는 사람들의 도움에 꼭 보답하고 싶다며 다시 한번 고마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대학에서도 열심히 공부해 꼭 훌륭한 의사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